브라운 그레이비 소스입니다. 브라운 그레이비 소스는 채소들을 채 썰어서 볶고 브라운 룰을 만들어서 같이 끓여 200ml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채소 채 썰어 볼게요. 모두 채 거를 거기 때문에 사이즈가 없습니다. 그냥 채만 썰어주시면 돼요. 아주 굵지도 않게, 그 다음에 너무 가늘지 않게, 굳이 얘기하자면 한 0.2나 0.3 정도로 채를 썰어주시면 됩니다. 당근도 편을 썰어 채를 썰겠습니다. 정해진 사이즈는 없으니까요. 일정하게, 너무 삐뚤삐뚤하지만 않게 썰어주세요. 샐러리는 꼭 섬유질 제거를 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면 채 내릴 거니까. 자, 재료 준비했습니다. 자, 버터를 좀 넣어주시고 양파, 당근, 샐러리 순서로 볶겠습니다. 버터가 좀 녹으면요. 양파부터 넣어볼게요. 브라운 소스, 그 다음에 브라운 스톡, 이런 것들은 채소를 좀 갈색나게 볶아주시는 게 좋아요. 너무 하얗게 볶지 마세요. 채소에서 나오는 맛도 있고요. 채소에서 나오는 색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갈색나게 맛있게 볶아줍니다. 자, 양파가 투명해지고 끝자락이 약간 갈색빛이 난다면 당근 넣어볼게요. 불은 중간불에서 센불 정도 왔다갔다 하시면 됩니다. 그래야 색이 조금 더 나겠죠. 너무 하얗게 볶지 않습니다. 그리고 같이 볶으시면 돼요. 양파 따로 당근 따로 볶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샐러리 넣겠습니다. 자, 야채 볶은 거 접시에 덜어놓습니다. 그리고 룰을 합니다. 이렇게 룰가 들어가는 건요, 항상 채소를 먼저 볶아놓으시고 룰을 하세요. 순서 틀리지 않게 해줍니다. 자, 버터 넉넉하게 넣어줍니다. 보통 버터는 넉넉하게 지급이 되는데 한 3큰술 정도는 넣어주셔야 200ml도 나오고 농도도 나와요. 만약에 버터가 2큰술밖에 지급이 안 됐으면 사실 농도는 좀 잘 안 나와요. 그러면 그때는 꼭 200ml를 맞춰주셔야 돼요. 자, 버터에 동량의 밀가루 넣어줍니다. 자, 이 상태가 화이트 룰이죠? 자, 계속 볶아서 갈색을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브라운 룰이 되는 겁니다. 이때는 중불에서 센불 왔다 갔다 해주세요. 화이트 룰은 약한 불로 하죠. 치통 넣어가면서요. 자, 브라운 룰은요, 일단 룰부터 볶아줍니다. 타지 않게 가장자리도 잘 살펴봐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볶지 마시고, 그러면은 한쪽이 타요. 그래서 전체 돌려가면서 골고루 볶아줍니다. 불이 너무 약하면 지금 반고체 형태인데 이게 액체화 돼요. 다시 되돌아갈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불을 조금 높여주시면 됩니다. 너무 센 불로만 하시면 탄맛이 나요. 그래서 중불, 센불 왔다 갔다 하시고 과열되면 이렇게 냄비를 내려놓고 해주셔야 합니다. 지금은 색깔이 완전 갈색은 아니에요. 이 정도면 브론즈루와 브라운루 중간쯤이거든요. 조금 더 볶아볼게요. 자, 이렇게 갈색나게 볶아졌습니다. 밀크 초콜릿보다 조금 진한 색깔이고요. 한국 된장 색깔하고 흡사하죠. 약간 2년 정도 된 된장 색깔.
그 다음에 고동색보단 조금 흐린 색깔이죠. 자, 이 정도가 되면요 페이스트를 넣어줍니다. 페이스트는 버터의 반이요. 내가 넣은 버터가 두 큰술이면 페이스트는 한 큰술, 그 다음 내가 넣은 버터가 세 큰술이면 페이스트는 1.5큰술 정도 이렇게 넣어서 페이스트를 볶아줍니다. 페이스트를 안 볶고 그냥 넣으시면 맛이 떫어요. 그래서 약불이나 지금 굉장히 고열이기 때문에 불을 끄고 페이스트를 볶은 다음에 물을 넣어주셔야 맛이 훨씬 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페이스트를 1분 정도 볶은 후에 200ml 제출이니까 여유있게 2컵 정도의 물을 넣겠습니다. 자, 물 넣었고요. 볶아둔 양파, 당근, 샐러리 있었죠? 다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월계수, 정향, 부케가르니도 같이 들어갑니다. 자, 소스가 끓으면 거품 제거 한번 해주시고요. 난 불을 중간으로 낮추고 뚜껑 닫아 200ml 될 때까지, 농도가 걸쭉해질 때까지 푹 끓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약 10분 정도 끓였습니다. 자, 간은요 소금과 검은 후춧가루입니다. 소금, 검은 후춧가루. 마지막에 이렇게 간을 좀 해주시고요. 농도 체크 한번 해보시고, 농도가 너무 되직하면 물을 조금 더 넣으시고요. 농도가 묽으면 다시 한번 끓여주셔야 되겠죠. 자, 다음 그레이비 소스는요 체에 내립니다. 체에 내릴 때 면보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가끔 200ml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꾹꾹꾹 눌러서 최대한 즙을 짜보세요. 200ml 체크해 볼게요. 이렇게 담으시면 200ml 아닙니다. 이거는 150ml예요. 충분히 넣어주고 살짝 넘칠랑 말랑 되어야 이게 200ml인 겁니다. 근데 이렇게 담으시면 컵에 남는 액체량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여유있게 220, 230 정도 제출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브라운 그레이비 소스는요 이렇게 갈색이 잘 나와야 되고, 그리고 농도도 걸쭉하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200이 안 되면 190, 195ml 모두 실격 처리됩니다. 반드시 200ml 제출하시기 바랍니다.